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네,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이죠. 마음 있기를 통한 진정한 자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전 교수이자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 이후에 네.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네요. 그러게요. 야, 우리가 안 부를까 봐 저희보다 더 빨리 왔어. 아,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네, 첫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야,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1289님이 막 네. 문자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한 분이. 네. 심지어 1289가 접니다. 저. 네. 아, 그렇죠. 그나저나 뭐. 저는 지난번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 화가 안 나요. 아. 화날 상황인데도 화가 안 나요. 이것도 병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증거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반대로 네. 이제 조금만 뭐 어떤 상황만 벌어져도 울컥울컥 더 올라옵니다. 네. 왜 이런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점. 네. 야, 이렇게 탁탁탁 그냥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시원하게 풀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앓고 있는 불안장애죠. 공황장애가. 아, 공황장애. 이거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 너무 궁금하네. 연예인분들이 걸리는 연예인들은 되게 일반 대중들을 뭐 대표하거나 또 대신해서 그분들의 뭐 삶의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런데 내가 이게 불안한 거 그게 당연하지 뭐 내가 사는 게 찌질하고 내가 그렇다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연예인분들은 뭐 TV 나와가지고 저가 찌질하게 삽니다. 저가 남보다 뭐 별로 내세울 게 없거든요. 이러면 연예인 아니잖아요. 아. 연예인들은 뭔가 상당히 잘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남들한테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진짜 그게 오래 갈 건가? 그리고 자기가 항상 이거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스팟라이트를 계속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동혁 씨는 네. 잘 나가니까 뭐 별 문제 없으시죠? 아,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제 얘기 같은데. 그렇죠. 야, 이거 항상 내일이 불안한 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그래, 난 계속 잘 나갈 거야. 내한테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내 머리보다는 내 몸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려요. 아.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거를 의식과 무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무의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뭐니 해도 몸으로서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야.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렇죠? 심박동이 막 뛰고 목이 말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하는 거. 오늘도, 지금 오늘도 메소드 박사님 네 연기 좀 하지 마세요. 아, 연기하는 게 저 놀랬어요 지금. 하는데 자기 목을 아. 이렇게 막 감싸면서 하시니까 네. 놀랬습니다. 아,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아, 네. 우리 박사님하고 이제 공황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 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황장애인가 초기 증상인가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궁금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096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공황장애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연예인 몇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경규 씨, 김구라 씨, 정영돈 그렇죠. 씨, 뭐 그렇죠. 이상민 씨, 그리고 최근에는 정찬우 씨까지 네. 방송을 하다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갑자기 돌연 네, 방송을 그만두는 그렇죠. 경우가 생깁니다. 네. 왜 이런 연예인분들 대체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데 이렇게 그만을 둘까요? 사실
그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아, 병 아닙니까? 저는 사실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하시는 연예인분들 나왔을 때 네. 저분 본인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왜 잘 나가는지도 잘 이유를 모르고 있고 이게 또 언제까지 잘 나갈지는 진짜 알 수 없다는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본인 몸이 먼저 알아서 반응해 주는 그 상태인데 그 증세가 사실은 공황장애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신체적인 이상 증세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심장 박동이 막 뛰고 손발에서 뭔가 오한이 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패닉 어택 네. 갑자기 놀람스러운 게 내한테 다가왔다라는 그런 네.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걸 이제 정신과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신체적으로 네. 약간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거를 참 놀랍다. 이래서 그냥 이거를 공황장애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어떤 병은 아니고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신체가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증상이 그러면 뭔가 갑자기 심장이 막 안 뛸 것 같고 막 숨이 막힐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한테 네. 와서 상담받은 친구들 중에 하나는 네. 고등학교 3학년 요즘 이제 수능 있잖아요. 네. 그 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는 겨울 방학 동안에 본인이 네. 공부 열심히 하려다가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렸으니까 뭐 한 일주일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얘가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개는 얘가 기력이 약한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한의원에 가가지고 보약도 짚고 침은 안 맞고 되게 보약을 지어 먹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상세하게 짚습니까?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이제 개학하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 막 손발에 땀이 나는 듯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MRI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떡하냐. 그러다가 무릎으로 저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얘가 병원에 가면 아마 너를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했을 것 같는데 너 이 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잠깐 내가 잘 못하면 엄마나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생각 이제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이런 연예인분들이 이제 갑자기 공황장애하면 항상 그 증세가 나타나기 전후에 주로 이제 한 뭐 일주가 됐든 며칠 전에 네. 그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상당히 큰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남한테 차마 이야기할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극복이 되는데 모르면 계속 신체적 증세를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편한 상태를 겪고 나면 이 상태를 극복했다. 또 보통 병원에 가면 약 주잖아요. 약을 먹으면 좀 약에 의존하면 조금 내가 나아졌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이게 공황 발작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자가 진단 테스트가 저희가 있다고 해서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까 올까요? 그렇죠. 긱스가 부르는 답답해. 네, 스담스담 상담소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네네.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했을 때 이거를 좀 맞는지 아닌지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몇 그렇죠, 가지 그렇죠.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공황 발작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인데요.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진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낀다. 토할 것 같거나 복부 불편감이 있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띵하다. 비현실감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제력을 잃게 되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까 봐 두렵다. 죽을 것 같이 두렵다.
마비감이나 손발이 찌릿찌릿 느낌 등의 감각 이상이 있다. 오한이 나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예. 사실 이런 증세를 이제 많이 나타나면 보통 정신과에 가면 공황발작이라고 진단을 하고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아주 예민하신 분들 특히 뭐 병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낯선 환경에 가면 유달리 긴장하고 또 새로 뭐 자대 배치 받았다 그럴 때 뭐 군기 바짝 들었는데 군기는 바짝 들었는데 애가 너무 들어가지고 얼어버린 상태로 보이는 친구들 거의 이런 공황 발작과 비슷한 증세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일어나고 그게 공황 발작이고 그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거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공황 장애다 뭐 이런 그렇죠. 진단을 내린다고 그게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을 낼 때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신체 심리적으로 가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로 표현되는 거지. 네. 이거 자체를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연 진짜 그걸 병으로 봐야 될 건가? 물론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너가 공황 발작 또는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문제야 이런 상황은 사실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공황장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을 때 공부를 저도 좀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궁금하세요. 혹시 모르는 제가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이 병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꼭 인기가 인기가 없는 사람도 항상 이 상태를 이기도 해요. 아 돼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기대에 어떻게 부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했을 때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공황 발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보는데 사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심리적 압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상황을 벗어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대개 상당히 감성적이고 평소에 예민하고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감성적이고 예민한데 뭐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잘하고 사람들한테는 잘 맞추고 이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로맨티스트 성향인데 이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낄 때는 보통 사람은 평소에 저 사람이 아주 수줍어하고 또 낯선 사람들한테는 위축되고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네. 아까 이야기한 뭐 이경규 뭐 김구라, 정형돈 이런 분들은 연예인들 중에서 좀 세신 분이거든요. 네. 남들 앞에서 막 뭔 소리 큰 소리 하고 상당히 본인이 마치 보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연예인으로서 자기의 캐릭터를 할 때는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쵸. 혼자 있을 때나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이 어쩌면 약간 내성적이고 또 남한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있어 그것이 어쩌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본인 스스로 내가 큰 죄를 지은 건 아닌가 큰 잘못한 게 있을 게 아닌가 내가 동엽이한테 옛날에 간소리 했는데 동엽이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기분이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내가 뭔가 이상한 한 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렇죠. 신체의 표현이 되는. 저 박사님 제가 라디오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야? 저 지금 상담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본인 왜요? 얘기 같아요? 본인. 아 제 얘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방송 하나를 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보던 방송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경규 씨도 계시고, 네. 김구라 씨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그분들이 좀 세다 보니까. 제가 신인 때인데 아예 멘트가 왜 이래 뭐 이런 농담 삼아 했던 그렇죠, 말인데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그 빗으로 콕콕 쓰시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고 맞아요. 왜 이럴까 내가 맞아요. 왜 이렇게 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나는 미래가 없어 어 그렇게 네. 하면서 죽어야 돼 어, 죽을 아, 것까지는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지 네.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니까 그 정도보다는 네. 이 프로그램을 빠져야 되겠어 아 그렇죠 빨리 도망가자 어. 네, 그럴 때 보통 회피하는 반응 이 도피하는 반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중간에 하차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10년이 흐른 후에 이제 괜찮아졌어요 네. 근데 아. 그분들 이름만 나와도 아. 제 심장이 갑자기 공닥공닥공닥공닥 뛰고 경기 반응이 나죠 네 그리고 그분들 하는 방송에 나오라는 섭외 전화 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 가잖아 네, 네. 근데 저는 안 가요 아. 옛날 그 생각이 진짜. 나서 네. 그 고등학생 3학년에 네. 그래서 너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힘들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힘들대. 근데 더 힘든 거는 이제 야자 시간. 야자 시간이 되면 이제는 본인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 있기도 못하고 쓰러진대요. 어. 그래서 그랬어요. 너 야자를 할 이유가 없어. 필요가 어. 없어. 어.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야자를 빠져. 그리고 수업만 마치고 그냥 집에 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 그리고 네. 깨면 어떻게 하냐. 그냥 너가 보고 싶은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단지 TV는 보지 마. 그 대신 네가 보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 시간 보내. 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럴까? 괜찮아. 너가 원래 네 내신 성적 정도면 너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마음에 좀 안정을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지내게 했어요. 괜찮으셨어요? 어, 한 달 후에. 애가 와가지고 박사님 박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런 다음부터는요 어 그게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박사님 말이 안 맞는 게 그러고 나서 10년을 제가 그래서 놀았거든요 본인이 지금 네. 10년을 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가 그렇게 힘들고 도망간 게 바로 그 선배들이 이야기하는데 너가 쫄아가지고 너 스스로 경기 발작을 이렇게 고 너 스스로 그게가 어떤 마치 습관적인 이제 자동적인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서는 내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언젠가 또 비슷한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공황장애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사실은 원인이라고 네, 그 원인을 딱 찍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또 찍을 이게 각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작적인 경험을 했거나 어떤 단서들에 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가. 이게 저, 보통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도 같은 내무반 안에서도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왜 말을 스스로 참 나름대로 좋게 해야 되고 네. 남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 바로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어 쟤가 좋았어 멋있게 보여서 야 동해반 너 진짜 생겨온 게 진짜 멋있다 야 이러는 거를 그걸 듣고 이 나는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네, 칭찬으로 난 한 건데 나를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말이 좋지 않으면 좀 신중해야겠어요. 상대방한테 참 진정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그랬을 때 항상 네. 내 진심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지. 네. 네.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툭툭 말 던지면 그게 누구한테는 빗으로 탁탁 건치고 선배 이 네. 어 연예인들이 동엽 씨한테 아 저 친구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탁탁 뭔가 좀 자기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성격이 드러나기는 그냥 팍싹 죽어버리는 맞아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죠. 그럴 때 아 내가 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멘탈을 약할까? 어 옛날에는 사실 공황장애라는 말을 안 쓰고 네. 아, 저 친구가 지금 자기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저 친구가 자기 길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한두 대 딱 맞고 나면 그냥 어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도망가자 해가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네. 혹시 그 당시에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내 미래가 없다. 난 여기서 참고 견뎌야 돼. 뭐 이런 상황으로 누가 붙들지는 않았던가요? 처음에 제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죠. 이것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건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못하는 걸 보여주고 끝내버리면 네.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를 안 쓸 건데. 그러게. 어떻게 그걸 극복했어 그러면?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제가 이제 못 견뎌서 못 견뎠어요. 마지막에는 아유 자포자기가 됐죠. 그랬을 때 힘들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 좋은 기회에 이 좋은 선배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하는데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으면 두 분이 늦게만 10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게 10년 전에 만났으면 오늘 저희가 그러면 잠깐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게 음악 잠깐만 듣고 올까요 우리? 네. 거미가 부르는 통증. 네. 예,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왔어요. 이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퀵문 퀵답 시간입니다. 아, 그 전에 그래도 우리 공황장애 이게 치유가 되는지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그거 좀 물어보고 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예.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이 공황 상태, 불안 상태가 어떤 상태에 나타나고 또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알아보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전후 맥락을 파악하면 자기가 왜 불안 증세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쉽게는 약 먹어. 약 먹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멍하긴 하지만 마음이 훨씬 이 심장이 뛰는 것도 조금 줄여두고 안정적이 되니까 뭐 그것도 좀 뭔가 치료가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굳게 마음먹었다라는 그런 신체 상태가 되니까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정신치료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뭐 단전호흡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겪는 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일단 약보다도 심리적인 치료가 먼저 돼야 된다. 전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군에 있는 장병분들은 이게 뭐 계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선임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후임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동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선임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아, 해야 돼. 네, 그럴 때 이 그 당사자인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임이거나 뭐 부사관 또는 사관이 이 부하 직원, 아 부하 병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정신력의 문제야. 너가 지금 약해서 그래. 그렇게 무조건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들어주면 돼.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네. 들어주면 돼. 그리고 너가 그렇게 느끼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말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해결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그렇게 없구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 치유법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나중에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대개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가 와서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죠. 특히 선임 입장에서는 이 후임들이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대개는 뭐 야 정신력 똑바로 갖춰 군기가 빠졌어 뭐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기 싫거든. 우리 때도 다 그랬어. 그렇죠.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게 상당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공감해주기 힘든데 진짜 힘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공감해주는 나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간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젖먹던 힘을 다 내! 이거는 상당히 가혹한 이 조치죠. 예, 지금 7004님께서 출산할 때 대학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서 공황이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 후로 육아하면서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거운지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답답하고 힘듭니다. 또 얼마 전 시댁 식구들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이 공황이 왔어요. 네. 예, 정신과를 가야 할까요? 사실은 출산이라는 그게 상당히 트라우마로 다가왔고 출산하면 또 연관되는 게 남편이고 시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혐오 자극, 혐오 조건이 형성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슬픕니다. 이렇게 보면 슬프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현실이니까. 에스자 시옷자 들어간 것만 해도 다 싫어한다는 그 시대의 문제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출산하고 나서 그 이쁜 아이조차도 본인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은 그렇게 힘들게 애 낳고 또 그 아이를 지금 양육하는데 너가 애 키우는데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애 니만 키우냐? 뭐 애 니 혼자만 낳냐? 어이 누구는 얼마든지 잘하던데 이러면 갑자기 그 차 안에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이 그냥 땅으로 꺼지고 싶죠. 맞아.
그리고 그때 어떤 대화가 나왔는가. 그거를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시댁 식구하고 있을 때는 그 대화나 모든 상황을 녹음을 하라고 그래요. 아, 나중에 법정에 제출하게? 아니요.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네.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가. 아. 그걸 구체적인 자극을 확인하게 되면 네. 아, 내가 거의 이 두려워하는 자극. 그런데 본인이 어떤 특정한 발언이나 어떤 표현들을 싫어하지만은 싫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작적으로 자기도 더 이상 컨트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네. 공황장애 증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2939님이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예, 저 역시도 사업 실패 겪은 후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5시에 공포감에 깨거나 그렇죠. 화장실을 30분에 한 번씩 가고 네. 후토도 하고 그럽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병원은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아. 병원 가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 가도 사실은 약 먹으면 신체적인 증세가 조금 완화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고 또 이분은 나름대로 사업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회복한 상태가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언제 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왜 실패했고 또 그 실패한 상황에서 자기가 극복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다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맞아요. 과거에 자기가 실패한 이유도 몰라. 그리고 막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회복은 했어. 근데 왜 회복을 했는지 이유도 몰라. 그럼 무작정 앞으로도 또 무작정 달려가야 돼요. 그 불안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면 마치 경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계속 속이 특히 이 위장장애, 소화기장애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특히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손발 저리고 막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아, 그렇군요. 0690님이요. 올해 3월 머리가 쥐가 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칠 듯이 뛰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네. 병원에 갔는데 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죠.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7월 말쯤에는 또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시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자고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집에 혼자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뭔지 모를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큰 충격적인 거 뭐 가족이 갑자기 돌아간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내가 혼자 산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 부담감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라는 존재 네. 또 자기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자아정체성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거기서 아무 문제 없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내가 혼자 뭔가 독립해야 된다든지 혼자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태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런 어떤 두려움이 한꺼번에 내한테 몰려오고 그것이 네. 신체적인 증세로 나타나. 근데 제가 알기로 공황장애는 사람들 많은 데 가거나 그러면 막 생긴다 했는데 네. 이분은 혼자 있을 때 또 생긴다 하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달라요. 케이스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거는 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네. 나타나는 신체 증세는 비슷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증세들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네. 그거를 각각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쉽게 해결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약 먹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일단 라고 안정을 하는, 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진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공황 상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혐오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어떤 상황을 자기가 힘들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믿고 또 자기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너는 어떤 사람이면 저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한테 일어난 신체 정세만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반응이 보이지. 우리 있잖아요.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무서워하는 게 맞아요. 안 무서워. 나는 저 무서운
하고 같이 맞서 싸워야지. 예. 오는 게 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낫겠죠. 그렇죠. 무섭다는 걸 예. 인정하는, 게. 인정하는 게 훨씬 나은데 네. 대부분은 야 뭐가 무서워 그냥 돌격 앞으로 이겨 이겨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하, 그런 이야기는 그 진짜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될 때 살 때 하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고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와 살 때를 잘 구분하고 지내거든요. 그럴 때는 무서운 거는 무섭다라고 인정하고 무섭기 때문에 저걸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죄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죄를 싸워 이길 것인가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들어주고 야, 원인을 그...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맞는 노래를 또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죠. 윤미래 씨가 불렀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네,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황 박사의 심리사전 음악 주세요. 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공황장애는 마음속의 공룡이다. 마음속의 공룡이라. 예, 내 마음속에 공룡이 들어있으니까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에 공룡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냐. 무섭기도 하고. 야, 그렇죠. 완전 뭐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자면 공룡은 어쨌든 멸종했잖아요. 그렇죠. 없죠. 어, 이 공황장애 어이. 어쨌든 야. 없앨 수 있는 병이다. 그렇죠. 맞아요. 오, 야. 훌륭해요. 진짜. 멋있다. 야. 뭐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뭐 이렇게 벌쩍벌쩍 다 좋아합니까? 아, 아, 공황장애 제 마음에 병도 없어졌어. 공황장애를 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면서 칭찬해주면서 도움된다고 하죠. 아, 도움 됩니까 이런 것들? 아, 역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개그맨들이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네. 오늘 밝혀졌습니까? 네. 아, 많이 놀라시네. 아. 멸종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 이동엽 씨 이제 좀 살아나요? 아, 이제는 불렸던 게 좀. 아 오늘 여기서 힐링 다 했습니다. 아, 저 마음의 병 다 고쳤어. 네.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신인이 아니라 아주 고참 선배의 관록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스스로 야 그때 내가 만났을 때 그 선배가 나이가 몇 살이었지? 아니 지금 내보다 더 어렸잖아. 저거 더 어려워.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보면 더 이상 그 선배가 겁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분도 공룡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죠. 멸종시켜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멸종 됐어요. 네, 됐어. 오늘 스탐스탐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도 일찍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